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제가 심어하던 교회에 또 소속되어 있던 노회에 은퇴하신 어른 목사님이 한분 계셨습니다. 그저 크지 않은 교회에서 평생 이제 목회하시고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시다 은퇴하셨는데 그 자녀인 아들이 이제 사업에 크게 이제 성공을 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평생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다고 집도 하나 장만해 드리고 또 자동차도 하나 사드리고 아버지 카드도 만들어 드리고 그래서 얼마나 옆에 있는 우리들도 보기에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이제 후임 목사님한테 혹시 방해될까 봐 교회 출석을 저희 교회로 하고 나셨습니다. 근데 그 차를 타고 오셨는데 그때 SM5라고 하는 차, 저도 그때 그차 타고 있었는데 그 차를 타고 오셔서 이거 우리 아들이 사준 차야 하고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벤츠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야, 나 벤츠 못한다 하고 그냥 사양하는 바람에 SM5 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아, 그 교회가 사주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사준다는 건데 벤츠 타시지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럴 걸 그랬나 하고 이제 웃으셔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도 이제 목사님이 좋으시니까 볼 때마다 자꾸 잊어버리셨는지 자랑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장난쳤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뒤에다 하나 써붙이고 다녀요. 그랬더니 뭐라고 써붙일까? 우리 아들이 사준 차.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가 무슨 차게요? 아들이 사준 차지요. 딸이 사준 차도 마찬가지로 좋죠. 세상에 제일 좋은 차는 아마 자식이 사준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부럽더라고요. 아들이 사준 차 타고 다니시는 게. 그래서 좀 샘이 났는지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들도 전 늙음하게 차 사주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말도 안 되는 기도가 튀어나왔어요. 하나님 늙음하게 자식 덕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자식 덕을 보려고 자식을 기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자식 덕을 보는 것은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 자식의 덕을 보고 자녀가 사준 차 타고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국민연금 그 광고였던 것 같아요. 그 광고 카피가 아주 기가 막혔어요. 이제 나이 드신 영감 세 분이 나와서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나 매달 30만 원씩 줘. 아들이 용돈 준다고 자기 아들 효자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옆에 있던 우리 딸은 한 달에 50만 원씩 주는데 그 바람에 30만 원 그 용돈 받는 영감님은 이렇게 머쓱해졌어요. 세 번째 영감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는 70만 원씩 받는데 그랬더니 30만 원, 50만 원 용돈 받던 두 할아버지 기팍 죽었습니다. 물어요. 누가 그렇게 70만 원씩 주냐? 그랬더니 그때 대사가 아주 근사해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매달 70만 원 준다고 효자 아들보다 낫다고 하는데 야, 기가 막힌 카피를 썼다. 우리 노인들의 심리를 참잘 이해했어요. 자식이 용돈 주는 거 돈이 귀해서가 아니라 자식에게 효도받는다는 게그 이상의 큰 기쁨과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청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버이주일인가 이제 청년들 예배할 때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너희들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늙음하게 제덕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설교했어요. 아이들이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그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이렇게 보는데 자꾸 울음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금하게 제덕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 마음에 큰 감동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 저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 저 집 아이들 부모들 나 때문에 수지 맞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기도는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다. 저 집 아이들 부모는 늙음하게 자식 덕을 볼 거다 하는 생각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때 이런 계산이 들더라고요. 부모들이 늙음하게 저 아이들의 덕을 보려면 아이들이 잘 돼야 되겠구나.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러면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리고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가 내 덕 보게 하면 그 부모가 내 덕 보게 하기 위해서 너 잘 되게 해줄 거야.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잘 되게 해줄 거야. 그리고 장수하게 해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때 알게 되었어요. 아, 자식 덕 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일이 염치 없는 기도가 아니구나. 이게 오히려 자식을 축복하는 기도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이 얘기를 참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 부모님 늙음하게 제 덕 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들 참 많이 했었죠. 아,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 보면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만군의 주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 있게 하고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어느 날 참 장난스럽게, 이게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장난스럽게 번역이 되었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설교를 자주 하다 보니까 아이들 코드에 맞는 말을 찾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이 아주 장난스럽게 이렇게 들렸어요. 만군의 주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야, 나 하나님인데 이러고 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인데 너 나 돈 좀 줄래? 너의 온전한 십일조를 내 창고에 들여. 그 말을 그냥 단순하게 번역하면 돈 달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 돈 좀 줘. 나 돈 좀 줘. 그리고 하나님 저 돈에서 뭐 하시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 집에 양식 있게 하고 쌀 살려고 생활비 쓰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용돈 좀 드릴까요? 하나님 쌀 좀 사드릴까요? 그러면 하나님 픽 웃으셔야 되잖아요. 야, 이 자식아,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온 인류 만물 모든 천지 만물의 생명들을 다 내가 입히고 먹여. 내가 내 걱정을 하지 네가 내 걱정을 하냐? 내 걱정이나 하고 살아라. 그런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먹이셔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는 돈 쓰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용돈 줬어. 우리 아들이 나 매달 50만 원씩 줘. 우리 아들이 쌀 사줬어. 우리 아들이 차 사줬어. 이게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덕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설계 제목을 잡아서 설계했어요. 그리고 책도 냈었죠. 하나님 제 덕 좀 보세요. 하나님 제 덕 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야, 김동호, 동호, 내 덕 좀 보자. 내가 내 덕 좀 보고 살자.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그것을 오병이어처럼 확대시켜가지고 천 동네방네 다니시면서 우리 아들이 차 사줬어. 우리 아들이 나 용돈 줬어. 우리 아들이 나 쌀 사줬어. 이러고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졌어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께 효도하는 일이 참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참 어려워요.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게 어려운가?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 부모는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이제 내일 다루려고 하지만 부모들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잘못도 많이 해요. 근데 잘 인정도 안 해요. 그래서 참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면이 많아요. 옳지 않을 때도 있고 옳을 때가 더 많지만,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게 하고 장수하는 복을 주마. 내가 약속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의 증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덕을 보고 복을 받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의 덕을 보고 그 복에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날기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날기새 가족들은 하나님을 덕보시게 하는, 하나님 제덕 보세요 하는 마음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해라, 효도해라. 늙음하게 우리 부모님들 제덕 보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살아봐라. 내가 땅에서 잘 되게 하고 장수하는 복을 주마. 내가 약속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내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 있게 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잘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 덕보고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생활비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온 인류 만물을 다 입히고 먹이시면서도 우리가 주는 용돈 쓰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사드리는 차 타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쌀 사드린 거 자랑하고 싶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내가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보고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신 말씀의 뜻도 깨닫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하나님께도 효도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는 자식이 사준 차예요. 제가 우리 그 목사님은 대하신 선배 목사님 하도 부러워서 하나님 우리 아들들도 나 늙음하게 차 사주세요라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 응답 됐게요 안 됐게요? 여러분 응답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 엄마 차부터 사주더라고요. 몇년 전에 저 엄마 차 사주더니 요 며칠 전에 저 태국에 와 있는데 아버지 차 샀어요 하고 뜬금없이 연락이 왔어요. 제차 바꿔준다고, 계약하려고 한다고. 근데 저는 꿈도 못 꾸는 차 계약하려고 그러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리지 않았어요. 아들이 찾은 근사한 차 타보고 싶어서.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